배틀로얄. 그렇죠. 생존 게임. 살아남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배치 미라멜에서 역시 시작합니다. 임팔라에서 시작해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 중앙이에요. 정중앙입니다. 사쿠라기 내 쪽 가지고 있을 거지. 태민이가 와르짐 쪽 맞고 오면 빠져라. 대회라서 템포 좀만 더 살리자. 나 이거 가서 하이딩 하고 있을게. 필요하다. 한 명 집 들어가라 그래. 그래서 억울하면 그래도 내가 집 들어갈게. 이거 이번 쪽 이거 곤발바닥 애들 지금 합류했다. 한 명. 네 작업실 거야. 작업실 때 4번. 4번 들어왔어. 자 그리고 자기장 좁혀집니다. 이제는 속도를 내야 돼요. 네. 페이탈이 나 서클 하이딩 다시 할까? 나 태민이 거기 먹고 그 1번 땡겨. 나 최대 다시 하고 나 1번 들어가 이게 보고 있다. 오케이 그럼 나 포지션 유지할게. 너 모텔 쪽 가라 태민아. 네 여기를 잠군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되니까요. 네. 자 에스더 지금 하이 잡으러 왔어요. 아더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네. 네. 근데 젠지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좋은 로키 시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왕관집으로 들어가는 CH.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이 맞은편에 에스더 선수가 있죠. 이렇게. 네. 자, 왕관지 피오 선수가 외곽 쪽을 바라봐주고 있고요. 운신의 폭이 적어요. 네. 아더. 자,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는 젠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향해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팀이 또 라베가 젠지와 함께 양각 구도로 지금 아더를 좀 괴롭혀 주고 있고. 오, 들어와요. 들어와요. 에스더. 에스더. 바로 빼주면서 에스더. 에스더. 오늘 생일인데. 아니 젠지는 진짜 다 잘해요. 모든 선수가 슈퍼 플레이가 가능한 팀이 젠지입니다. 아, 오늘 뭐 4번 픽트 소리. 4번 애들 어디가 안 돼?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다, 이거. 야, 보인다. 올라간다. 오케이, 올라간다. 가야 돼. 나 잠깐 쐈고 그쪽으로 내쫓았어. 4번 2대 또 온다. 나 쏜다. 나 쏜다. 얘 들어왔어. 천천히 할게. 케미나 빼가. 나 빼고 봐줘야 돼. 나 중간 문에 있어. 뒤에 차도 있고 나 지금 빼고 지금 갈게. 브로카 쪽에 있어. 여기 먹어봐. 2번 먹어. 2번. 케미나 2번 먹어. 아, 나 2번 먹어줄게. 얘 붙었다. 아, 2번 쪽 휴 들어갔다. 휴 들어갔다. 케미나 안돼 안돼. 2번 먹으면 안돼. 2번 먹으면 안돼. 오케이. 나 갇혔어 이거. 우리 집 박았다. 나 창고로 박아줄게. 집으로 박아. 집으로 와 그러면. 집에 둘 창고로 죽였어. 창고로 박게. 창고 천천히 해. 집에 둘 해우소 하나랑 4번 하나, 2번 하나. 아. 창고로 박아. 딱히 못 해준다. 아. 로키 너 넘어오는 거 잡아주면 돼. 두 명이야 거기. 내가 오른쪽 내가 오른쪽 좀 봐줄래? 파쿠르 쪽. 나 못 봐줘 지금. 나도 못 봐줘. 넘어오는 거 안으로 따준다. 그렇지. 나이스. 빨리 붙어 빨리 붙어. 나 붙는 줄. 두기절. 두기절 나이스. 그러면 저기 2번 하나랑 해우소 하나 끝이야. 2번 하나 해우소 하나. 여기. 끝이야. 아니 최근에 뭐 피오는 당연히 잘하고 뭐 로키 최근에 또 잘하고 오늘도 헬스더 태민. 야 진짜 페이지 1과는 완전히 달라진 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젠지가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 진출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죠. 네. 네. 이거 이거 지금 아이고 두 집 살림이라서. 자 그리고 애쉬 네. 나오다가 오 비도가 부었어요. 아이고 아니 라베가 자 이거 백업 사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 그런데 역시 그리고... 로키 에스더. 와 젠지 소리 나자마자 그러니까 오픽 게이밍 아더가 둘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두 명이 지금 밖에 있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교전 일어나니까 그냥 놓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순간순간마다 김곤이 기절. 섀도우 페카도 초입 들어왔고 이번 쪽 봐줘. 페카 초입 확인. 다운 돌린다. 와드집에 들어왔어. 다운 돌린다. 이거 핑클 싸운다 이거. 싸운다. 패스 먹어볼게. 아더랑 헤우드. 라베가 기절. 어디야 핑크가 막. 똥간. 아더는 끌 먹었다. 라베가 하나. 자, 그리고 다음 안전구역은 페카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선 구성이라면 젠지가 기록 대기록을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네. 그렇죠.
백화도에서 시작되는 이 젠지의 또 여러 가지 전술이 많기 때문에 서클 서클 좋아. 이거 오피게이밍 레인저스는 동쪽에 좀 깊숙이 들어오고 테메리아 선수가 한 번 더 움직여서 이 골까지는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APK 프린스와 직접적으로 견제 샷을 날려줄 수 있는 위치긴 한데요. 네. 젠지 위치가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자기장 위치상이나 뭐 태민 선수가 벌리고 있는 저런 건물 지역이나 빠르게 합류해 줄 수도 있어서 젠지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제 381점입니다. 젠지. 네. 나 누가 쳤으면 바로 빠질 거야 그냥. 소리 자주 내 태민이. 차가 이게 상각이 많이 나와서 오케이. 어디서 맞았어? 골에서 맞은 거지? 1번 1번 나 때려놨어. 이거 골 애들 혹시나 밀려오면 우린 왕관 포지션에서 창고 막으면 돼. 자리 좋아. 밀려올 거야 그때 SKT처럼 혹시라도 박으면 내가 1번 라인 다 봐줄게 뼈야. 네 고정해. 내가 4번 쪽 들어오는 거랑 돌아오는 거 다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자기장이 자, 그래도 가까워요. 네 네. 저탈 좀 하는 오토바이 탈게. 홀딩 할게. 서클 옆쳐 제가 합류할게. 이거 박는 거 조심해야 돼. 나는 여기 4번 야, 나온다. 라인 쪽 볼게. 눈손애들 틈이 쏠려 나온다 이거. 나 쏘고 있고 그냥 때려놨어. 그것도 하고 차 안 살려도 되니까 일단 살려도 돼요. 에스 그래서 창고 피곤하니까 창고 있다 여기 여기 1번 쪽에 아레스 네. 아레스 둘 이상 기절당하면 올라가면 될 것 같아. 그거 아니면 좀 위험하네. 누가 기절시키냐에 따라 달라. 누가 기절시키냐. 그리고 4번 핑 로키만 고정하면 돼. 나머지 3명이 킬몰함. 내가 고정할게. 슬슬 눈치 한번 보자. 2번에도 있고 문제야. 3번도 있고 근데 이거 2번 1번 3번 우리가 또 가서 싸워주면 아마 올라올 것 같아. 그러니까 간치 잘 봐야 돼. 눈치 잘 봐야 돼. 그래, 확실하게 가자. 좋아 다 맞고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젠지가 이거 오피게이밍 레인저스 합류 못하도록 지금 방해 공작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 네. 힘을 줬다가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빼주는 선택. 그렇죠. 멘털 선수의 확정 킬 로그가 올라오고 나서 바로 빠지는 모습이에요. 네. 그쪽에서 시간이 끌리면서 정비하고 있으면 잡아 먹을 생각도 했었던 것 같은데 자 멘털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얘들아. 네 젠지 이거 대기록 쓸 수 있어요 이번 그렇습니다. 판에. 그렇습니다. 이번 매치 벌써 5킬이고요. 네. 중앙에서 지금 킬 많이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페카도에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 인원들까지 욕심부리면은 대기록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젠지. 그렇죠. 집이 하나. 쏘면 오른각이니까 그것만 인지하자 형. 이번에 있다 아직 이번에 있다. 집이 둘. 이거 둘. 자 들어봐봐. 4번 애들은 갈 데 없어서 우리 쪽으로 올라와야 돼. 아 이건데 말고 2번 말고 다른 애들 또 있어 왼쪽에. 로키야 이거 여기 20번에. 조심해라 1번. 야 뛴다 뛴다 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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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진짜. 나이스 GB 셋 끝났고 GB 끝났고 WC 둘 차 한 대 더 갈 거야 형. 알아 알아 4번 다 확인. 4번 끝났다 이거 들어간다 리더스 4번 봐줘. 네, 1번 뭐 오는 거 안 보여? 이 하나. 1번 조용하다. 알았어. 이거 리더스 나 그래도 끝까지 막을게. 혹시 모르니까 그 한 좀 몇 초만 더 리더스 끝. D 하나 리더스 끝. 이거 앞에 작업 치자 이제 슬슬 리본도 작업 쳐. 들어가 봐. 몇 명. 이거 차 끌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럼 여기 있어 2번. 2번 2번 2번. 오케이 2번부터 봐봐. 2번 핑 2번 핑 그래. 2번 핑 2번 핑. 정확하게 2번 핑. 던져 줄게. 1번 눈썹 던지게 하고. 잠깐 잡았어. 살려봐 살려봐. 야 여기 팀이나 팀이나 2번 봐야 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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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줄게 봐줄게 걱정 마 형. 가만 있어봐. 2번이야 2번. 확인 나 2번 봐줄게. 나도 봐줄게. 아직 멀어 아직 멀어. 봐줘라. 아직 1번에 형이 있어. 2번을 봐주고 내가 3번 라인 봐줄게. 2번이다 2번. 3번 끝났다고. 3번 끝났다고 2번. 2번 그래 연마가 던져줄게. 거기 수도형이 보고 있어 형. 야 게이타 기절이야. 이것도 밀어 힘실어서 밀어 이번 쪽으로 간다. 게이타 같이 가자. 들어가 이번 번 헤이스 하나 남았어. 하긴. 에이스 풀스쿼드고 D2 라베가 둘. 해우수에 누군지 몰라. 1번에도 있어 1번. 수다야 나랑 오른쪽으로 살짝만 가자. 1번에 게이스알이 하나라고. 제부 정리해. 해우수 한번 보고 그리고. 하긴. 자 젠지가 외곽 쪽에서 지금 보급상자 먹고 올라오고 있죠. 네. 2키까지 기절입니다. 이번 매치는 젠지가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지금 EVJ의 순위가 어떤 식으로 끝났냐가 중요하죠. 라베가 이거 야 에이스 끝났어. 그리고 우리 4대 1대 3이야. 4대 2대 2 4대 2대 2 확인 확인해. 4번이 4명일 거야.
해우소 없는 것 같아. 해우소 조심해봐. 없어, 해우소 없어. 썩은 들었지, 썩은 들었지. 여기 능선 뒤에 있어. 썩은 아. 나무 가까운 능선. 오케이, 지금 그랬어. 폭 터지는 곳에 있어. 지금 폭 터지는 곳. 나는 전체적으로 봐줄게. 자, MVP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시즈. 자, 여기서 EVJ 막내 선수가 한번. 오, 아, 조금 아쉽고요. 현재 5킬 중입니다. 와, 이거 와, 피오! 피오! 진짜? 네, 자, 아직 데미지만. 네, 데미지만. 네. 매서웠죠? 하지만 4명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능선 주도권 다 잡았어요, 지금. 자, 길리슈트 착용하고 있는 피오입니다. 위치 수류탄. 확인을 됐으니까 바로 수류탄 던지면서 네, 계속 각을 만드는 거죠. 진입각을 만들고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젠지. 현재 젠지 두 번째 매치 치르기 전까지 377점. 네. 23점 먹으면 400점 돌파인데 지금 5킬 쓸어담고 1등까지 한다? 13킬에 23점이요. 오. 400점 등극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안전구역도 형성됐습니다. 네. 젠지가 회자를 들고 있죠? 맞습니다. 네, 들어오고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적들의 위치만 다 파악이 된다면 하나하나 정리를 할 거고. 자, 젠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피오 선수 8배율 미니 일사에 3레벨 헬멧까지 쓰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방금. 그렇죠.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 길리슈트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3레벨 헬멧. 네. 네. 젠지는 편안하게 각 벌리면서 AK 들고 있는 시즈 지켜보고 있죠? 네. 자, 아파요. 자기장이 아픕니다. 어~ 오, 근데 피오.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 어떻게 그런 타이밍이 나왔어요? 큰 그림을 그렸는데, 네, 이게 지금 자, 일단 남아있는 자, 젠지가 동선 다 잡았죠? 네. 네. 자,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자,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디디블리! 자, 주원! 자, 주원이 피오 눕혔는데 너무 많아요. 볼 때 너무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아, 잠깐! 자, 오른쪽만! 오른쪽만! 아~ 그렇죠! 젠지! 두 번째 매치에서 치킨을 가져가면서 다시 한 번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12킬! 젠지! 그렇다면 12킬 치킨이라면 399점! 와우! 400점까지 단 1점 남겼습니다. 이번에 찍으면 재미없잖아요. 네. 우리가 400점을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더 지켜보시라고! 와... 12킬 치킨으로! 12킬 치킨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역시 대단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